네, 오늘 방송 중에 그 디스플레이 공정에 대해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하고에 대한 차이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좀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 공정은 뭐 여러 가지 분야 안에서도 이런 차례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순서도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반도체 공정과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공정 안에 세부별로 그에 따른 종목군들, 기업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이 일단 반도체 공정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 반도체 8대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과 거의 유사하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반도체 공정이 이제 초급 단계라면, 이제 우리 디스플레이 공정이 이제 중급, 고급 단계로 넘어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웨이퍼로 시작을 했다면,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판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럼 여기 이 안에서도 관련주들이 있겠죠. 그런 관련주들 꼭 찾아보시고, 일단 기판을 형성했으면 그 위에 이제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는 용액을 이제 도포로 합니다. 도포라고 이제 본격적인 전공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기 안에는 이제 세정, 증착, 그리고 ELA, 그리고 열처리, 노광, 그리고 식각에 대한 과정을 이제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증착과 봉지를 거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순서대로 이제 넘어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략적으로 이 후공정, 여기서부터는 후공정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물류 자동화, 뭐 여기서부터도 뭐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를 전 공정이라고 흔히 얘기를 많이 하고, 뒤에는 이제 후공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전 공정 안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 이 부분이 되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엘레로 단계라고 하는 레이저 커팅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그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크다라는 부분까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우선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우리가 노광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깎아내는 작업을 이제 식각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봤던 여기 디스플레이 안에서도 이 TFT 공정 안에서, 전공정 안에서 이 노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려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더 깎아내는 부분이고, 증착은 뭐예요, 이제? 그러니까 붙인다는 뜻이죠. 그리고 봉지는 차단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자체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유일하게 이 엘레로 과정이 있는데, 지금 이 엘레로 과정이 오늘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이 이 엘레로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피롭틱스 같은 기업도 이 엘레로 과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피롭틱스는 요 과정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혜를 보는 거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혜를 보는 종목은 아니겠죠. 그런 부분 자체를 기억을 하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 디스플레이 공정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밴더가 뭐냐? 자, 여기 안에서 중요한 밴더가 한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자, 우선 이 엘레로가 중요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자, 요거는 따로 이제 나중에 한번 보셔야 되고. 자, 공통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여기 마찬가지로 노광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림을 그리는 우리가 반도체로 따지면 이제 포토 공정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증착 과정이죠. 증착. 자, 증착도 중요합니다. 자, 증착을 하고 난 다음에 봉지 과정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하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련 수혜주를 함께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광과 증착 그리고 봉지까지 요 세 단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요 네 가지죠. 네 가지 과정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슬슬 다시 한번 더 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모습이 바뀌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정을 담고 있는 업체들이 미리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공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